뉴웨이브 영화들은 주로 개인의 성장과 역사를 다뤘다. 뉴웨이브 이후의 증윈탄 감독은 원주민 소재를 통해 대만인의 다른 역사, 다른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원주민 영화는 뉴웨이브 이후의 한 경향일 뿐이다. 바쁜 타이베이의 매연 속에서 뉴웨이브의 세례를 받은 감독들은 자기 나름의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장초치 감독의 작품 역시 뉴웨이브와 닮았으면서도 다르다. 철저한 독립영화 제작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는 장초치 감독은 하우샤오시엔의 조 감독 출신이다. 이정성 씨 등을 거쳐 감독이 된 그는 리얼리즘을 창작의 기초로 삼는 하우샤오시엔의 미학적 제자이기도 하다. 观众觉得我的片子跟他有什么类似的地方？很多类似的，因为我要做侯孝贤，我也没办法做到。对，你要我学他，我学不到。那有没有受影响？我说，我觉得做他的徒弟。